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의 위축에도 30% 이상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시장에 팔린 TV는 9,260만 4천 대, 금액은 4억 7,500만 달러로 작년보다 각각 6.6%, 12.5% 줄었습니다. 이 중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0.5%포인트 오른 점유율 31.5%를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삼성전자의 주력인 QLED 제품은 201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3,065만 대가 팔리며 누적 3천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. 초대형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. 초대형 TV 시장에서는 48.6%의 매출 점유율을,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53.6%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7년 연속 1위 기록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.